몰랑이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지금 제가 방학이고 짧게 호캉스처럼 여행을 떠나왔는데, 여행을 하다 보니까 내가 평소에 애정하던 제품들로만 파우치를 싸게 되고, 그리고 사실 어제 조금 많이 돌아댕기고 놀아가지고 지금 좀 피부가 붉고 예민해져 있는 상태인데, 요거를 같이 진정시킬 수 있는 나의 방법들? 오늘 메이크업 컨셉은 메이크업을 정말 다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많이 거르고 덜어낸 조금 마이너스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내가 지난번에 제가 했었던 반말로 하는 리뷰 영상을 너무 많이 좋아해주고 재밌다고 해주셔가지고, 나 지금부터 반말로 준비해도 되니? 아니, 그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면 저 지금부터 반말하면은 겟레디인미 시작해볼게. 내가 어제 얼려 쓰는 마스크팩을 미리 냉동실에 넣어놨어. 일리온의 그대로 얼려 쓰는 마스크 티트리 진정 케어야. 지금 놀러왔는데 피부가 너무 붉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니까 엄청 따끔따끔하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티트리를 가지고 왔어. 이 티트리 성분 자체가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거 다들 알고 있지? 나도 사실은 얘는 오늘 처음 써보는 거라 사용감이나 장점이 어떤지 잘 몰라서 써보면서 얘기를 해줄게. 엄청 차갑다. 잠이 확 깬다. 이거 너무 차가워. 이렇게 붙이면서 남은 한 장을 떼어주고 밀착시켜주면 되는데, 우선 써보니까 굉장히 차가워. 아침에 굉장히 단시간 안에 붓기가 빠질 것 같아. 어제 사실 뭘 많이 먹고 자서 눈이 띵띵 부었는데 눈이 떠졌어. 안에 티트리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피지 케어하기에 굉장히 좋다고 나와 있어. 뭔가 엄청난 수분감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딱 필요한 만큼만 쓰는 그런 느낌이야. 그리고 지금 붙였는데 손에서 살짝 끈적끈적거리는 느낌이 있어. 요거는 아마 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요거 손은 살짝 씻고 와야 될 것 같아. 약간 살짝 수분감은? 살짝 모자란 느낌은 살짝 있어. 자, 옷을 갈아입었고 지금 떼줄 거야. 그리고 기초 제품은 여행 갈 때 쓰기 좋은 꿀템들 위주로 소개를 해볼 거야. 특히나 여행 갈 때 쓰는 제품들은 크기가 크지 않고 무겁지 않고 작아서 하나로 끝장낼 수 있는 꿀템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나의 꿀템들을 오늘 왕창 소개를 할 거야. 자, 다음으로는 벨라몬스터의 수박 패드를 사용해줄게. 얘를 안 들고 간 적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꿀템인 수박 패드. 용기에다가 덜어 다닐 수 있어서 가볍고 휴대성도 좋아서 비행기 안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 특히 내가 이런 닦아주는 토너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토너로 피부결을 닦아줘야지 다음에 내가 사용하는 화장품들을 훨씬 더 깔끔하고 흡수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고, 피부결을 한 번 정돈을 해주면서 피부 위에 남아있었던 이물질도 제거해줄 수 있고, 특히 수박 패드의 장점은 쿨링감 그리고 수분감을 즉각적으로 줄 수 있어서 여름에 사용하면 진짜 좋아. 나보다 우리 몰랑이들이 이제 수박 패드를 더 많이 알아서 더 영업은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 웰라쥬의 리얼 시카 클리어 원데이 키트야. 얘 완전 장점은 비행기 안에서 출장 갈 때, 여행 갈 때 파우치 안에 쏙 들어간다는 게 진짜 장점이야. 화장품을 정말 귀찮게 여러 단계로 스킨, 에센스, 로션, 크림, 선크림까지 다양하게 발라도 좋지만, 이 앞에 있는 기초 단계를 줄일 수 있으면 줄여도 굉장히 좋거든. 그럼 수분감이 좋고 촉촉하다는 게 진짜 장점이야. 얘는 내가 바로 전 영상에서도 진정과 수분감이 좋아서 추천한 꿀템이지. 얘는 이름이 시카 원데이 키트야. 우리가 시카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바로 진정이잖아. 얘는 진정 효과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야. 내가 왜 진정이 좋다고 느꼈냐면, 바로 어제 내가 열심히 돌아다녀서 저녁에 피부가 붉어지고 화끈화끈 거려서 내가 딱
얘 하나만 뜯어서 사용을 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피부가 굉장히 촉촉하고 확실히 붉은기도 없어졌고 화끈화끈 거림이 많이 적어졌어. 그래서 아 역시 시카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내가 역시 이번에도 열심히 성분을 따져봤는데 안에 굉장히 좋은 시카의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 그래서 여름에 야외 활동이 많거나 출장 갈 때 그리고 여행 갈 때는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이 원데이 키트 하나만 챙기는 걸 추천해. 얘 하나로 다른 스킨케어 과정까지 다 끝낼 수 있으니까 사실 이 정도 꿀템은 쉽지 않은 근데 엘라주가 해냈어. 피부가 밀리거나 이 앰플의 에센스가 겉도는 느낌이 없어서 굉장히 좋아. 얘는 진정과 수분을 둘 다 잡은 제품이라서 내가 정말 믿고 사는 아랑템으로 강력 영업 추천해. 다른 스킨케어 안 하고 얘 하나만 써줄 거야. 자, 웰라주의 리얼 히알루로닉 캡슐 썰 젤이야. 같은 웰라주 제품을 챙겼고 내가 요 썬젤은 좋다고 영상에서도 몇 번 영업을 했었지. 크림 타입보다 훨씬 더 가볍고 흡수력이 좋아서 지성 피부나 얼굴에 유분감이 많이 도는 사람한테도 좋을 것 같더라고. 그리고 여기에 히알루론산, 내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히알루론산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대. 내가 요즘에 화장품을 고를 때 성분이나 안에 어떠한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지 정말 꼼꼼하게 보고 있거든. 이번에 석사 과정이 끝나고 나서 내가 가장 먼저 시작한 공부가 화장품 전문가 공부를 하고 있어. 화장품 전문가 공부를 하면서 안에 어떠한 성분이 맞고 피부 타입별로 성분을 찾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과정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확실히 공부를 하니까 성분을 많이 보는 눈이 트이더라고.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잖아. 근데 이 진피 안에 있는 게 바로 콜라겐이랑 히알루론이거든. 이 히알루론과 콜라겐이 깨지면 피부가 축축축 처지고 뭔가 이런 탄력, 탱탱함이 없어져. 그래서 히알루론 들어간 제품을 선택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다른 선크림에 비해 내가 얘가 유난히 촉촉하다고 느꼈던 게 히알루론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 구달의 청귤 비타씨 잡티 톤업 크림이야. 이 톤업 크림으로 전체적인 피부 톤 보정을 해줄 거거든. 이 톤업 크림이 좋았던 게 피부를 자연스럽게 톤업 시켜주고 가벼운 외출이나 여행을 할 때는 이런 톤업 크림 사용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약간 시간이 지나면 약간 유분감이 올라오는 느낌은 있더라고. 선크림 대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 아까 사용했었던 선젤이랑 두 개 비교를 하니까 얘가 조금 유분감은 있는 느낌이더라고. 클리오, 내가 잘 쓰는 슬림테크 하드펜슬의 라이트 브라운. 오늘 영상을 찍는다고 내가 같이 여행 온 사람들한테 다 나가 있으라고. 나 혼자 있어야지 영상 잘 찍을 수 있으니까 다 나가주세요 해서 다들 조식을 먹으러 갔는데 나는 조식을 포기하고 오늘 영상을 찍고 있어. 7월이잖아. 8월 졸업식을 하기 전까지 7월달 동안은 여행을 많이 다닐라고. 가까운 곳이라도 갔다 오고 싶어서 알아보고 있는데 보라카이도 괜찮을 것 같고 가까운 여행지 어디가 좋을까? 코타키나발루? 이런 데도 가보고 싶고 사실 코타키나발루는 한 번도 안 가봤거든. 조금 욕심을 낸다면 멀리 멀리 가보고 싶은데 또 이렇게 알아만 보다가 여행을 못 갈 수도 있지. 좋은 여행지 있으면 추천 좀 해줘. 내가 놀러 가고 싶거든. 라카의 저스트 아이섀도우 세임이야. 내가 최근에 라카 제품을 써봤는데 발색력도 굉장히 좋고 색감 표현이 너무 예쁘더라고. 이제 7월 이번 달에는 많이 놀고 취미생활을 시작해보려고 하고 이제 같이 유튜브를 하는 친구들이랑
국민 프로듀서 모임 국민 프로듀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원데이 클래스나 취미를 들으려고 하거든. 그래서 나의 첫 번째 취미 생활은 일단 앙금 플라워떡 케이크를 만들러 가. 양키 캔들 이런 거 만들러 다닐라고. 이 메이컬러가 너무 예쁘고 눈에 올렸을 때 부담스럽지도 않으면서 적당한 붉은기를 주는 코랄 베이지 색상이야. 내가 써보고 난 다음에 얘 컬러 너무 예쁘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행 갈 때도 챙겨왔어. 그 다음에는 이제 무펄 컬러를 챙겼는데 무펄로만 이루어진 팔레트를 찾다 보니까 요 3C 스무더를 선택을 했거든. 맨 첫 번째 있는 컬러랑 두 번째 컬러를 섞어서 사용을 해줄 거야. 얇게 볼륨감을 살짝만 주고 뒤에 있는 여섯 번째 컬러로 약간의 음영감을 더해줄 거야. 눈의 뒷부분은 살짝 붉은기가 있는 컬러로 음영만 잡아줄게. 짜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진한 아홉 번째 컬러로 아이라이너 대용으로 사용을 해줄 거야. 눈 끝 쪽에 있는 꼬리만 가볍게 빼주듯이 터치를 해줄게. 마스카라는 홀리카 홀리카의 래쉬 커팅 마스카라 하이퍼 컬링을 사용해줄 거야. 어제 내가 분명 얘를 쓰고 돌아다녔는데 마스카라가 너무너무 멀쩡한 거야. 신기해가지고 오늘도 쓰려고. 이거 완전 꿀템이야. 가격도 괜찮고 마스카라도 정말 짱짱하게 잘 올라가고 지금 속눈썹이 환하 있어. 그 정도로 마스카라가 정말 좋아. 이렇게 나는 환하 있는 속눈썹 진짜 좋아하거든. 입생로랑의 605번? 나도 백화점에 가서 구매를 했거든. 나는 605번 컬러를 찐뽕했어. 자, 오늘 이렇게 하면 나의 메이크업은 끝이야. 다 했지만 다 하지 않은 듯한 메이크업으로 해봤고 하지만 메이크업 완성도를 봤을 때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 없이 오히려 조금 더 깔끔하게 보일 수 있는 메이크업을 해봤고 반말로 하는 겟레디 미 어땠어? 나는 지난번보다는 조금 익숙해진 느낌이라 좋아. 밥 먹을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빨리 내려가서 조식을 먹으려고. 그럼 오늘 나의 겟레디인미 영상 봐줘서 너무 고맙고 영상 재밌게 잘 봤다면 좋아요 꾹 구독하기 꾹 눌러주고 앞으로도 새로운 영상 계속 함께 해요. 그러면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